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마케팅이다. 마케팅이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세스 고딘이라는 분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존경하고, 정말 닮고 싶은 분입니다. 이분의 인사이트를 보고 있으면은 정말 전율이 이를 정도로 예, 정말 제가 대학교 때 많이 영감을 받은 분이기도 하고요. 저한테 큰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 책의 저자이신 세스 고딘의 신작이 나오면은 거의 무조건 바로바로 바로 보는 편입니다. 이 책은 이제 세스 고딘이 쓴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고요. 출간일이 2019년 4월 5일에 출간된 책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좋아하기 이전에도 이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마케팅 구루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뭐 보랏빛으로 가온다, 이카루스 이야기, 퍼미션 마케팅, 더딥 같은 뭐 다양한 마케팅 책들을 저술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싸다는 전략은 아이디어의 고갈이다. 두 번째, 공짜는 어떤가? 세 번째, 완벽한 것의 종말. 네 번째, 아니, 충분히 좋은 것의 마법. 이네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7쪽입니다. 싸다는 전략은 아이디어의 고갈이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찾은 것이 아니라면 가장 싼 가격에 연연하는 태도는 변화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가장 싼 가격을 매기는 것은 변화에 대한 약속이 아니다. 같은 것을 더 싸게 주겠다는 약속일 뿐이다. 저가 경쟁은 유혹적이다. 더 싸게 파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기 때문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새로 계산할 것도 없고 깊이 고민할 것도 없다. 문화적이거나 정서적인 것도 아니다. 단지 가격이 더싼 것이다. 저렴한 가격은 좋은 아이디어가 다 떨어진 마케터들의 마지막 피난처일 뿐이다. 가격으로 뭔가 승부를 보겠다는 사람들은, 마케터들은 아이디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뭐 내가 아이디어가 정말 훌륭하다면은,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매혹적이라면은, 굳이 저렴한 가격에 팔 필요가 없는 거죠. 비싸게 팔아도 팔릴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싸게 하는 전략들, 저가 전략은 굉장히 마케터로서는 굉장히 형편없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때 가격을 싸게 해서 뭔가 하겠대, 승부를 보겠다라는 생각, 이거는 진짜 최후의 수단인 거예요. 가장 형편없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가장 싼 가격을 매기겠다고 결심한 순간, 내가 가장 싼 가격으로 승부를 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것은 변화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더 저렴한 가격에 주겠다는 걸 뿐이지, 기존의 제품이나 기존의 서비스랑 비교했을 때, 뭐 다른 점이라든지, 차별화된 점들,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기존의 제품과 똑같은 것들, 기존의 서비스와 똑같은 것들을 더 저렴하게 줄 테니까, 내 상품, 내 서비스를 이용해 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저가 경쟁 유혹적이다. 더 싸게 파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기 때문이다. 더 싸게 파는 게 가장 쉬운 전략이란 거예요. 이거 마케터로서 저가 전략을 쓰겠다는 거는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결국.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을, 가장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고객 입장에서도 뭐더 고민할 것도 없죠. 가격이 싸니까, 그냥. 그래서 가격이 싸다는 거? 이거는 뭔가 아이디어의 측면에서 마케터들의 뭔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훌륭한, 탁월한 전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피난처일 뿐이라는 거죠. 페이지 268쪽입니다. 공짜는 어떤가? 마케팅이 고객을 위해 고객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공짜로 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1. 물건을 사는 일은 아무 가치 또는 적어도 가격
없는 물건을 공짜로 얻는 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구매를 결정할 때는 희소성, 긴장, 참여 같은 요소들이 모두 고려된다. 공짜로 주면 이 모두가 희생된다. 2. 현금 유출이 없는 제품이나 팀 또는 마케팅에 투자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상황에서 다른 이유로 공짜로 주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다. 공짜는 단지 더싼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래의 범주다. 이는 숫자를 0으로 나누면 무한대에 이르는 것과 같다. 공짜 아이디어는 유료 아이디어보다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페이스북을 쓰는데 한 달에 3달러가 든다면 사용자가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 라디오에서 인기곡을 듣는데 돈이 든다면 톱40 차트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 해도 모든 것을 그냥 해주면 생계를 꾸릴 방법이 없다. 이 역설에서 벗어나는 길은 당신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두 가지를 한대 엮는 것이다. 첫 번째, 확산될 만한 공짜 아이디어이다. 두 번째,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의 값비싼 표현 셰프가 조리법을 그냥 알려주거나 팟캐스트에 출연하거나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다. 그 아이디어를 찾고 자주 접하고 나누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 셰프의 레스토랑에서 도자기 접시에 담긴 파스타를 먹으려면 24달러를 내야 된다. 가수가 라디오에서 자기 노래를 공짜로 들려주더라도 콘서트 티켓 값이 84달러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도자기 접시와 콘서트 티켓은 아이디어에 대한 기념품이며 기념품은 비싸기 마련이다. 당신의 비전, 아이디어, 디지털 표현, 소통 능력을 공짜로 나눌 방법은 많다. 각각의 방식은 인지, 승낙, 신뢰로 이어지며 이는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판매할 토대를 제공한다. 앞서서 그러니까 저가 경쟁은 굉장히 나쁜 전략이다. 최후의 피난처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호평을 했죠, 저가 경쟁은. 그런데 이번에 공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짜. 저가 경쟁은 나쁘다면서 공짜는 뭐 좋다는 거야? 뭐야? 뭐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짜와 저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좀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어제 김치찌개를 먹어가지고 오늘도 김치찌개를 먹기 별로 내키지 않아요. 오늘은 뭐 돈가스를 먹고 싶어. 이렇게 이런 상황이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동료들과 같이 나와서 점심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근데 김치찌개 집에서 새로 오픈을 했다고? 순짝순 백면에게 김치찌개 점심을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은 공짜 이 김치찌개를 드시지 않고 내가 원래 먹고자 했던 돈가스를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공짜예요, 그냥 공짜. 순짝순 백면에게 김치찌개로 점심을 무료로 드립니다. 오픈 기념.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공짜 김치찌개를 그냥 먹을 겁니다. 나는 분명히 나오기 전에 오늘 점심은 어제도 김치찌개 먹었으니까 오늘은 뭐 돈가스 같은 거 먹어야지라고 나왔지만 이 공짜 김치찌개를 보는 순간은 오늘 새로 저집 새로 열었다는데 김치찌개 먹어볼까? 이렇게 선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저가 경쟁을 간다고 해봅시다. 김치찌개를 8,000원짜리인데 오픈 기념으로 50% 반값을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4,000원에. 8,000원짜리 김치찌개를 4,000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오픈 이벤트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치찌개 먹을까요? 여러분 김치찌개 안 드실 거예요. 아마 그때는. 그냥 돈가스 먹으러 가지. 이게 공짜와 저가의 차이점입니다. 저가랑 공짜랑은 완전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공짜를 일단 기본적으로 공짜를 해서는 안 돼요. 원칙은 여러분들이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공짜를 하게 되면은 들어오는 현금, 들어오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품에 재투자할 수 있는 요인이 없어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차별화라는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지속 가능성과 힘이 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공짜를 해서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나눠주는 좋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대체 무엇이냐? 내 아이디어, 내 상품, 내 서비스를 빠르게 확산시키고자 했을 때 이때는 공짜를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페이스북을 예를 들었어요. 페이스북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SNS 중 하나죠. 근데 이게 만약에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받고 있더라. 이러면은 과연 페이스북이 오늘날처럼 엄청난 뭐 SNS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란 거죠. 돈을 안 받기 때문에, 무료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그럼 우리가 뭘 대체 공짜 마케팅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 여기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셰프의 얘기가 나왔어요. 셰프가 뭐 공짜로 뭐 방송에 출연해서 자기의 노하우를 그냥 뭐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뭐 김치찌개 끓일 때 이렇게 한게 좋아요. 뭐 돈가스를 튀길 때 이렇게 한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맛있겠죠? 막 이렇게 뭐 자신의 요리 비법을 막 TV에서 막 공개적으로 무료로 막 알려줬어요. 그리고 물론 이건 공짜로 나눠준 거죠. 그런데 내 레스토랑에서 그 셰프의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으려면은 꽤 비싼 금액을 주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약간 무료로 내 비법들을 공개함으로써 나의 마케팅을 하는 거죠. 인지도를 높이고 내 상품을 소개하는 겁니다. 빠르게 확산되겠죠. 누구누구 레시피래. 야, 이렇게 하면 김치찌개 진짜 맛있는데 이거 누가 만든 거래. 이런 식으로 빠르게 확산될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만든 김치찌개 진짜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사람들이 그 셰프의 김치찌개를 먹으러 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그때 다른 사람보다 비싼 값을 받고 김치찌개를 팔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가수가 라디오 사례를 들었습니다. 가수가 뭐 유튜브에서 혹은 뭐 라디오에서 혹은 뭐 TV에서 뭐 노래를 뭐 부른단 말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돈을 들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공짜로 노래를 들려주니까 나는 노래를 듣게 되고 저 노래를 직접 가서 듣고 싶다. 라이브로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가수들은 비슷한 티켓값을 책정해서 티켓을 팔아서 수익을 얻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짜로 뭔가 제공하는 대신에 그 공짜라는 힘이 가진 파급력, 화산력을 가지고 보다 파생되는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다면, 이런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공짜로 뭔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네, 페이지 352쪽입니다. 완벽한 것의 종말. 완벽한 것은 문을 닫는다. 우리는 할 만큼 했으며 이것이 최선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노력조차 못하게 막는다.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실패다. 우리가 이제 완벽주의 많이 하면서 완벽을 굉장히 좋은 것을 생각하는데 완벽이 굉장히 나쁜 거란 겁니다. 완벽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게 우리가 너무 많죠. 그죠? 아예 이렇게 할 바에는 안 할래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 완벽함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지도 않게 되고 하려는 것도 아예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게 되겠죠? 도달할 수 없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뭐 되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조금씩 완벽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건데 처음부터 완벽한 것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난 처음부터 완벽해야 돼 이 생각을 하니까 아예 시작도 못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것은 이제 끝났다. 완벽한 것은 이제 문을 닫는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이것을 할 만큼 했다, 뭐 이렇게 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노력조차 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완벽함 때문에 아예 그 완벽함이라는 것에 도달할 수조차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을 하면 우리는 조금 조금씩 완벽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페이지 353쪽, 충분히 좋은 것의 마법. 충분히 좋은 것은 핑계나 지름길이 아니다. 충분히 좋은 것은 교류로 이어진다. 교류는 신뢰로 이어진다. 신뢰는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보는 것은 배우도록 해준다. 배움은 약속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약속은 참여를 이끌어낸다. 참여는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결과물을 내보내라. 충분히 좋으니까. 그 다음 더 낫게 만들어라. 충분히 좋은 것. 완벽하지 않고 충분히 좋은 것이에요, 그냥. 탁월하거나, 뭐 그냥 뭐, 다른 거에서 완벽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좋은 것. 충분히 좋은 것은 핑계나 지름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좋은 것은 교류로 이어지고, 이 교류는 신뢰. 신뢰를 가져다 두고, 신뢰는 뭐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이런,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것은 뭔가 배우게 해주고, 배움이라는 것은 약속을 만들어주고, 약속은 참여를 이끌어내고, 참여는 우리가 더 나은 것을 뭔가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결과물을 그냥 내보내라는 거예요. 너무 완벽한 거 추구하지 말고, 일단 하라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좋으니까. 무슨 결과물을 낸 것이 형편없든, 뭐 정말 이거는 뭐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결과물을 내려는 노력조차 너무 충분히 좋으니까 그냥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과물을 낸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냥 조금 조금씩 더 낮게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마케팅이다. 마케팅이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총두 개의 영상으로 제가 리뷰를 했고요.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 읽기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